역시나 잘 되는 식당은 사장이 주방을 장악하고 있다더니 영렬 씨 역시 화덕 앞을 떠날 줄을 모른다. 자세가 중국 요리 비슷한 그런 적입니다. 분량을 넣어서 하는 요리라서 누가 보면 중국 요리라고도 하지요. 흔한 낙지 볶음도 그의 손이 닿으면 특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불향 덕분이라는데, 때문에 같은 레시피라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손님 누구나 식당을 찾을 땐 맛이 한결같기를 바란다. 그 바람 만족시키려면 사장이 직접 요리는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운 게 주종목이라고 해도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메뉴는 텐수. 또한 대표 메뉴와 주재료가 같아야 맛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유가 뭐 있어요? 맛있으니까 어디. 맛없으면 안 와. 우리는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가는 거. 여기가 이제 그런 집 같아요. 한창 요리 삼매경에 빠져 있던 영렬 씨. 사장님, 저쪽에 장어집에 좀 가주세요. 장어집에 좀 가주시라고요. 바빠요. 낙지 볶다 말고 냅다 뛰기 시작하는 영렬 씨. 식당 앞 주차장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달려가는디요. 아, 바쁜데 왜 따라와요? 그가 헐레벌떡 들어간 곳은 낙지집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식당. 그런데 허허,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북적북적. 고기와는 다르게 이 마을 장사의 명당이었나 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남의 집 주방으로 영렬씨 난입을 시도하는데. 그리고는 장갑을 갈아끼더니 능숙한 솜씨로 장어를 손질하기 시작.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요. 여? 아, 여기도 내 집이니까. 여기도 내 집이라니? 아, 그 가게를 두 개나 하잖아요. 낙지집하고 장어집하고. 괜히 장사 벌패. 망한 적이 없는 50억대 갑부가 아니었다. 마주보고 있는 식당 두 번 모두가 영렬 손희 씨 부부의 소유. 이곳의 주 메뉴는 민물 장어.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누자면 이곳 장어집은 남편 영렬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장어집 코앞에 자리한 낙지집은 아내 손희 씨가 사장을 맡고 있다는데, 이렇게 부부가 쌍끌이로 손님을 끌어모으다 보니 신용카드 긁고 현금 주고받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점심시간 단 2시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 낙지집 순희 씨가 먼저 공개했다. 250억. 낙지집에서 점심시간 단 2시간 동안 올린 매출만 약 250만 원. 오늘은 주말이라서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 평일 같은 데는 식사 때가 있는데, 토일 같은 경우는 식사 때가 없으세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오시겠죠? 같은 시각 남편 영렬 씨. 그때 아내 순희 씨가 남편 영렬 씨의 장어집에 찾아왔다. 얼마 팔았어요? 매출이 얼마예요? 아, 참. 당신이 이것껏 이겼겠어. 당신보다 더 팔았어. 403만 2천 원. 장어집 매출 약 400만 원. 죄송합니다. 우리는 300도 안 됩니다. 아, 장사꾼하고 사업가하고 가야 돼. 점심시간 동안 순희 씨의 낙지집과 영렬 씨의 장어집에서 벌어들인 돈만 해도 무려 650만 원.